그러면요, 지금 그 뉴스가 딱한 건이 떴어요. 왜 뉴스가 한 건이 떴냐면요, 이게 서울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주의 택시 운전사들이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라북도 전주시 운전사들이 그 카카오에서요, 그 카풀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전주 택시 운전사들이 전주에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판교로 온대요. 오늘 10월 18일 오늘 판교에서 집회를 한대요. 판교에서 집회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카오 사옥이 판교에 있죠. 카카오 사옥이 판교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니야, 오늘 판교로 오는 게 아니구나. 그 판교는 이미 한번 집회를 했어요. 카카오를 몰아내자 하면서 뭐 서민택시 파탄 주범하면서 이미 그 집회를 했고요. 그 뭐냐,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가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그 조합들이 모여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한대요. 근데 지금 이 뉴스가 그 다른 지역은 이렇게까지 안 떴는데 전주 쪽 뉴스만 떴어요. 그래서 전주는 2,339대가 휴업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제 법인 택시 조합들은, 그러니까 개인 택시 조합들은 이 집회를 온대요. 근데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한대요. 왜냐면 법인 택시는 회사 택시잖아요. 막 어디 운수 어디 운수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 그 우리 동네 근처에도 그 택시 그 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택시 법인 차고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고요. 아, 안탄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전주의 시민교통본부장이 시민들이 자가용을 함께 타기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자, 자가용 함께 타기가 카풀이잖아. 아예 시민들한테 카풀을 장려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비해서요, 그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그만큼 타격이 더클 수가 없죠. 그래, 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냐면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대중교통망이 제일 촘촘한 데죠. 거의 그 뭐냐, 살쪘냐고요? 아닌데? 그 엔간하면 그래서 서울은요, 엔간한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최소 버스 노선이 하나 이상은 다녀요. 최소 버스 노선 하나 이상은 다녀. 그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면 서울은 그 정도예요. 최소 버스 한대 이상은, 버스 노선 하나 이상은 배차가 돼요. 그 정도의 도로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런 사각지대들은 마을 버스들도 다 있죠. 그 대형 버스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조그만 마을 버스라도 다니는데, 이게 다른 지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그 저도 요즘 택시를 거의 안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은 올빼미 버스라는 제도가 있죠. 네, 올빼미 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좌석 버스 요금으로도 심야에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좌석 버스 요금은 내야 돼요. 광역 버스 요금. 배차가 좀 길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올빼미 버스들은
딱그 노선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 서울 끝에서 도심을 거쳐서 저쪽 서울 끝으로. 그리고 주 간선도로들을 경유를 하고,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은 단지들을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강동차구지에서 출발하는 거는 원래는 쭉 그냥 370번은 원래 그냥 쭉그 천호대로 타고 쭉 오잖아요, 도심까지. 근데 올빼미 버스 N30번은 출발할 때 고덕동, 명일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와요. 그렇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올빼미 버스 시스템, 제가 사는 동네도 올빼미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빼미 버스가 생긴 이후로는 택시를 거의 안 탔던 기억이 나요. 제가 딱 대학 졸업하고 나서 2013년에 올빼미 버스가 생겼거든요. 올빼미 버스가 생기면서 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다니는 올빼미 버스는요, 얼마나 이게 유용하냐면요, 대학로를 가요. 대학로 가죠? 동대문 가죠? 네, 대학로, 동대문, 그리고 명동, 그리고 그 서울역을 가요. 서울역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오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을 가요. 그렇다 보니까 영등포역에서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올빼미 버스가 얼마나 유용하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밤 시간대 기차를 타고 새벽 시간에 서울을 도착해도요, 나는 걱정이 없어요. 그 사실 거리상으로는 집에서 용산역이 더 가까운데 교통편은 영등포역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용산역까지는 안 가고 보통 영등포역에서 내리거든요. KTX를 안탈 경우 보통 영등포역을 이용을 하는데, 그 기차를 타면, 그러면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에 막 1시 넘어서 도착했었으면 택시 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등포역에서, 아니요, 나 용산역 안 살아요. 용산역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집에서. 원효로를 따라서, 그 원효로가 마포대교에서 시작하거든요. 마포대교에서 원효로로 해가지고 그 원효로 구간을 쭉 가야 돼요. 원효로 구간 그 도로를 쭉 걸어가서 용산 전자상가를 가로질러야 용산역을 갈수 있어요. 몇역 가야 돼요, 집에서. 지금이야 뭐그 공덕역에서 경의중앙선 직결이 돼 있으니까 굳이 뭐 용산역을 막 그렇게 힘겹게 갈 필요는 없죠. 우리 집값은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아파트보다는 많이 안 올라요.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제 마포대교 옆이니까요. 마포대로로 경인로 마포대로 쭉 직진하면 경인로 마포대로 종로거든요. 경인로 마포대로 신촌로 종로예요, 그 도로가. 그래가지고 그냥 쭉 직진하면 종로 을지로 가니까 그 마포대로에 버스가 다니는 거죠. 경인로니까. 경인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어쩌면 그 이제 서울 도심에서 그 경인로 인천으로 가는 그 방향 라인의 수혜를 보고 있는 동네예요, 요 동네는. 경인로의 수혜를 보고 있는 동네라서, 그래서 올빼미 버스를 타고 다니지 택시를 잘안 타요. 아, 근데 가끔 택시를 타야 될 경우가 있어요. 밤 시간대 인천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올 경우는요, 이렇게 막차가 서울역까지 오는 게 아니고 막차가 DMC에서 끊겨요. 막차가 DMC에서 끊겨버리면요, DMC에는 그 상암동이잖아요? 상암동은 올빼미 버스가 없어요. 상암동은 올빼미 버스가 없어가지고 상암동에서 올라면 택시 타야 돼요. 어쩌다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 북쪽에서 오거나 그럴 때. 왜냐면 그 인천 북쪽에서의 경우도 원래 그
인천 북쪽 도시가 그 김포 버스들이 다녀요. 김포운수 1002번, 1004번이 거기서 다니는데, 1002번은 마포대로로 오고, 1004번은 신촌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거기가 요즘 그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막차가 일찍 끊겼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간 그쪽은 저기 공항대로 그 버스도 있기는 한데, 공항대로는 공항대로 올빼미 버스는 그리고 양화대교 건너죠. 신촌으로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암동 쪽에서 일정이 늦게 끝나면, 근데 상암동도 나중에 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상암동이 방송사들 미디어 센터가 많잖아요. 나중에 그런 데갈 일이 생기면, 거기서 늦게 끝나면 진짜 상암동에서는 택시 타야 돼요. 상암동에서는 택시 타야 되고요. 상암동에선 택시인데, 그 합정동, 홍대 이런 데서는 그냥 한강 따라서 걸어가요. 저는 거기선 그냥 한강 따라서 걸어가고, 그리고 뭐냐 저기 그 6호선 다니는 그 은평구 신사동 있잖아요. 숭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택시 타긴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작정하고 걸어가지고 통일로까지 걸어가든가, 은평구청으로 해서 통일로까지 걸어가든가. 통일로는 올빼미 버스가 다니죠. 37번. 통일로는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는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가거나, 아니면 퇴계로를 가거나, 아니면 덕수궁에서 타면 돼요. 아니면 서울역. 덕수궁에서 타면 되고, 그리고 저기 그래서 강남에서 올 경우에는 좀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데서 타면 좀 돌아서 와야 되고요. 강남대로에서 올빼미를 타면, 그러니까 잠실에서 타면 잠실, 강남, 그리고 명동, 그래서 와야 되고요. 잠실에서 그 올빼미 버스가 쩔로 가더라고요. 강남대로 타고 장지동, 잠실, 잠실, 강남, 그 다음에 저기 동대문, 청량리로 해서 저기 월계동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37번은, 그거는 장지동을 안 가고 그 출발하는 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장지동에서 거기까지 논다. 가락시장까지 논다. 가락시장까지 오고 거기서 수서역으로 해서 강남으로 오더라고요. 수서역, 대치동, 양재역, 강남역. 하여간 그런 되게 이곳저곳에서 운행을 하니까 택시를 안 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택시를 어느 정도 안 타냐면요, 예전에 내가 금호동에서 밤늦게까지 뭘 먹었을 때가 있어요, 식사를. 근데 신금호역이었거든요, 거기 위치가. 5호선 신금호역이었고 그 차가 끊겼어요. 5호선이 끊겼는데, 거기서 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광희동까지. 그쪽이면 여기 5호선역 기준으로 한두 개역을 가야 되잖아요. 신금호역, 청구역. 그러니까 금호동, 신당동, 광희동 그렇게 가야 되니까 청구역 거기를 걸어갔어요. 막 아파트 사이에 그 조그만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쭉 걸어가니까 광희문이 나오더라고요. 나 그날 방송 켜면서 걸어갔잖아. 나는 진짜 그 정도예요. 심야에 올빼미 버스가
정차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정류소까지는 앵간하면 걸어가요. 술 먹고도 걸어가요. 근데 이게요, 예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게 딱히 그럴 생각이 별로 없을 때도 있었는데,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쨌든 방송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 올빼미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너무 늦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모임 같은 거 끝나요. 그러면 저는 셀카봉을 꺼내요. 폰을 켜요. 방송을 켜요. 그리고 올빼미 버스 타러 갈 때까지 방송을 켜면서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 금호동에서 동대문까지 한그두개역 정도의 거리를 진짜 걸어갔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 시간에 막 광희문 구경하고 그랬잖아요. 그 조선의 그 사소문 중 하나. 그렇고 그쵸, 카풀이라는 용어를 제가 학부생 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학부생 때 카풀을 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통학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자가용을 좀 편하게 쓸수 있었으면 그 인근 지역에서 그 통학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아마 그좀 유류비를 서로 나눠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마 카풀을 했겠죠. 그 카풀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통학이나 출퇴근 이런 거 용으로 카풀을 하는 거니까, 그 같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류비를 나눠내야 되잖아요. 아, 물론 가끔, 근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오늘은 술 약속, 이제 단체 연락을 보내. 그 내일은 제가 술 약속이 있어서 그 운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내일은 뭐 각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뭐, 근데 이 카풀 서비스, 내가 카풀이라는 걸 아직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카풀을 쓸 일이 없었죠. 사실 그리고 카카오택시 어플은 깔려있는데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택시를 얼마나 안 타는 정도냐면, 우리 동네가 택시를 탈 일이 없어. 내가 사는 동네가 버스가 24시간이 다니다 보니, 그래서 택시를 안 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를 탈수 있는데, 솔직히 역보다 멀어. 올빼미 버스 타는 위치는 역보다 멀어. 역까지도 10분인데, 역보다 더 가야 돼요. 그렇고, 왜냐면 도심 방향을 호텔 앞에까지 가서 타요. 왜냐면 그 호텔 앞이 버스 정류소가 된 이유가 거기가 공항 버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중앙 버스 정류장으로 정류소가 거기에 설치가 된 거야. 그 서울 가든 호텔 앞에. 그 보통 공항 버스는 호텔 앞에 있죠. 아파트 단지 아니면 호텔 앞에.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막, 그래서 우리 집 앞에를 택시를 탈 일이 없으니까요. 아, 근데 우리 동네는 그래도 택시들이 많이 다녀요. 택시 운전사들이요, 마포역 가주세요 하면 거부를 안 하는 이유가요, 단거리여도 거부를 안 해요. 그 이유가 택시기사들한테 핫플레이스는 어디냐면 바로 호텔이에요. 택시기사들의 핫플레이스는 호텔 아니면 역 근처예요. 왜냐면, 그리고 아무래도 큰 동네니까, 좀 큰 길이, 대로가 있는 그 동네다 보니까, 주요 역세권이 있으면요, 거기서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운전사들이 싫어하진 않더라.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심야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든 힘들어요. 뭐든 힘들고, 약간 그래. 좀, 택시를, 모르겠어.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저도 물론 가끔, 정말 급해서 택시를 탈 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강남 쪽,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뭔가 급해. 왜냐면, 그러면요, 우리 동네 앞에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돼. 강변북로가 있으니까. 막히더라도. 왜냐면 거리상으로는 짧아지잖아요. 솔직히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심보다는 덜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원래 종로가 왕복 8차로였는데, 종로가 이제 중앙버스 정차로가 개통되고 나서 이제 평균 차로 개수가 줄었어요. 그 방향별로 차로가 한 개씩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 들어가는 거를 기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 요즘은. 아, 물론 요즘은 그 종로의 버스 정류소들은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라서요. 그 부처님 모신 날때그 연등 그거 행진 있잖아요. 그 행진 있을 때는요. 그종그 뭐냐? 종로 1가 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의 그 버스 정류소들을요, 그 조립식이니까 그걸 떼서 옆으로 빼놓고 행진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데도 이제 도심에서 뭐 거리 행진 이런 건다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그 일단은 택시를 그렇게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내가 택시를 타는 그런 동네는 그런데 막, 그러니까 이제 상암동보다 더 격한 경우의 수 동네가 있죠. 내곡동. 양재면 솔직히 괜찮아. 양재 시민의 숲 정도면 조금 무리긴 한데, 양재역까지 걸어가면 되기는 해요. 양재 시민의 숲이면. 근데 그 염곡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내곡동이면, 거기가 진짜 사각지대예요. 지하철이 없어. 그 저기 판교에서 그 강남으로 들어오는 그 관문이 그 내곡동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청계산 입구역 말고는 없어요. 청계산 입구역 그 지하철 끊기면 그 헌릉로, 그 강남대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긴 진짜 버스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밤 시간에는 택시도 잘안 와. 택시들 그 길을 잘안 다니죠, 일단은. 모르지. 성남 구도심으로 가는 택시들이 나그 길을 타겠지.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 택시보다는 성남 택시가 많겠죠, 그 내곡동에는. 세곡동이면 좀 애매해. 세곡동이면요, 그러니까 강남이면서도 애매한 동네야, 세곡동은. 세곡동은 솔직히 동쪽으로 걸어가면 복정역 사거리 송파공영차 고지예요. 그리고 그 세곡동에서 북쪽으로 좀 걸어가면 수서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곡동에서 또 조금 중간중간에 가다가 탄천 건너가면 또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옛날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세곡동에서 차가 끊겨도 조금 걸어가서 버스를 탈 생각까지는 해요. 수서역 가서. 수서역이 있으니까. 하여간 요즘은 막 그렇게까진 내가 진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 그래, 어디까지만 걸어가면 버스를 탈수 있지. 진짜 그런 생각하고 다니냐니까. 그래서 진짜 은근슬쩍 촘촘하게 버스들이 다 있어요. 상암동 빼고. 상암동 진짜 없어. 은평차고지, 국방대 이런 데서 버스 안 다녀요, 심야에. 거기 그 상암동 쪽에서 출발하면 차고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덕은교의 은평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 상암동 DMC 옆에 그 다모아자동차 그 차고지가 있고 그리고 국방대 쪽에 신촌교통 차고지가 있고 해가 그세 군데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올빼미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 그 DMC 아파트 많잖아, 월드컵 단지. 그쪽 사람들 태워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쪽이 노선이 없어요. 그쪽이 없는 건 진짜 의외야. 그 월드컵 단지. 그렇고 거기가 없고요. 그리고 그 우리 동네 오는 올빼미 버스가요. 그 버스 회사가 두 개예요. 저기 도봉산역에 있는 서울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OK 버스라고 원래는 양천 공영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양천 차고지를 안 가거든요. 그 N16번이 그 도봉산역에서 온수역까지만 가는 건데 그 온수역 그 북쪽에 온수공단 있죠. 그 온수공단에 차고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회차를 해서 가는 건데 그 OK 버스 회사 쪽이 양천 차고지에서 빈 차가 온수 차고지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태우고 출발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양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거는 목동을 가요. 그거는 목동으로 해서 도심에 들어가요. 목동, 성산대교, 그리고 구마포구청. 해가 글로 가는데, 그러니까 상암동은 좀 힘들어. 성산동에선 탈수 있는데. 하여간 되게 그냥 이래저래 고충이 많아요. 그냥 이래저래 고충이 많고, 그, 하여간, 좀, 이게, 그런 사각지대 동네들을 갈 경우가 택시 기사들이 싫어해요. 택시 운전사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쪽으로 고객을 태우고 가면 태우고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빈 차로 큰 동네까지 나와야 돼. 부도심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또그 싫어하는 케이스 중한 동네가요. 그쪽을 싫어해요. 그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태우는 거 싫어해요. 아 근데 그 승차 거부와 관련해서는 규정 있어요. 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왜 운전사들한테 왜 승차 거부하냐 이런 거를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만취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술 먹고 꽐라대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되냐면요. 여러분들 술 먹고 꽐라대서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를 거부하는 이유는 택시 운전사는 택시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상 안전상의 방해가 될수 있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운전사한테 위협이 될수 있는 경우. 그치.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승차한 그 승객들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만취객들의 승차는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신들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고 꽐라대지 마세요. 술 먹고 꽐라대면요 자기만 손해요. 막 택시 잡다가 야왜안 태워줘 하면서 막그 바닥에 막 들어앉아서 막 그대로 취침을 해도 택시 기사들은 안 태워줘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만취객들은. 그거는 술 먹는 거그 통제 못하는 그술 마신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거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해요.
만취객 승차 거부하는 거. 그건 거부할 수 있어. 그거 있잖아요. 운전기사 폭행죄. 특히 버스 기사를 폭행을 하면요, 버스 운전사 폭행하면요, 중형이에요. 왜냐면 버스는 좌석만 해도 한막 20석에서 40석이 될수 있잖아요. 특히 2층 버스의 경우는 좌석이 70석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진짜 자신한테 위협이 될수 있는 승객은 승차 거부해야 돼요. 왜냐면 더 다수의 승객들한테 더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취객들 그 택시 태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술 취한 거에 너무 관대했던 거야.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은데, 술 먹고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들이, 그래,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해. 그들의 생각은요, 카카오 택시 때도 솔직히 카카오 택시는 택시 운전사들도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카풀, 그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가 망한 이유가 이 택시 운전사들 때문이에요. 뭐냐? 우버가 망한 이유가 택시 운전사 때문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자기 밥그릇 내세워가지고, 뭐냐, 그 택시 운송사업 조합 그거에 뭐 가입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왜 우버는 돈 받고 우버 서비스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버가 안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버 없어요. 그렇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약간 정말 그 합법적인 택시 버전으로 나온 게 카카오 블랙이에요. 왜냐면 그 우버라는 게, 왜냐면 개인이 운행하는 차를 갖다가, 왜냐면 택시보다 오히려 고급 차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 택시 차들은 솔직히, 물론 아주 싸구려 차를 운전하진 않아요, 택시 운전사들이. 보통 요즘 택시 운전사들이 운행하는 차는요, 최소 쏘나타예요. 최소 쏘나타, 현대 쏘나타급이나 기아의 차 모델로 따지면 최소 K5급은 운행을 해요, 개인 택시는. K3급은 운행하진 않아요. 왜냐면 솔직히 조그만 차가 하면 너무 승차감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받쳐주는 택시를 운행을 해요. 아, 물론 모범 택시는 세단이에요. 보통 모범 택시는 세단이 다녀요. 모범 택시는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무진이에요. 모범 택시들은 리무진이기 때문에 세단이 다녀요. 세단이 다니고, 그래서 K7급, 뭐 K7 그랜저나 에쿠스 뭐 이런 급의 차들이 모범 택시가 다니죠. 그러니까 카카오 블랙은 거의 모범급이야. 근데 만약에 그 우버를 탈 경우, 그 우버를 타면요, 그러니까 우버를 타는 사람은 진짜 그 운전사의 취향에 맞춰서 또 차를 고급으로 좀 꾸며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탄 사람들 뭐 물도 줄 때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줄 때도 있고, 차 안에 간식 있을 때 있잖아. 차 안에서 껌도 좀 씹어 먹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택시 운전사 분 중에요, 비전 택시 대학 총장님이 계세요. 그 정태성 총장님이 있는데, 저하고 아는 사이인데, 그분이 비전 택시 대학을 세운 이유가 택시 서비스 고급화 하자.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한테 진짜 소양 교육 다 하고요. 그 소양 교육을 다 시켜요. 그 뭐냐, 진짜 막 그냥 라디오 뉴스나 듣고 그렇게 막 응? 그거에 대해서 세상 물정 그런 거 응? 가르쳐 내가 응? 승객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런 식으로 떠들고 그런 게 아니고, 승객이 그런 그 승차감을 편하세요? 아니면 뭐 승객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 해서 그 얘기도 좀 맞춰줘야 되잖아. 응? 내가 사실 택시를 잘안 타는 이유 중 하나는 그거예요. 택시 운전사들 타죠?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은요,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라디오 채널을 계속 고정을 시켜놔요.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요 옆에 그 브릿지에서 나온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가 리워드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라디오 되거든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 그런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라디오 채널을 들어놓는데, 거기서 운전사의 성향이 다 드러나요, 솔직히. 어떤 운전사는요, 그나마 제일 양호한 운전사는 TBS 교통방송 듣는 사람들이야. TBS 교통방송이나 적어도 지상파, KBS, MBC, SBS 관련 그 TBS 교통방송이나 지상파 라디오 채널을 트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보편적인 승객들의 그런 그 처지들을 나름 고려한 채널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상파니까. 지상파 더하기 교통방송. 그렇고,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다? 운전하면서 자기가 제일 듣고 싶은 채널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종교 방송 트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 방송 트는 운전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제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당 다니니까 가끔 운전사들 중에서 CPBC 평화방송을 트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반갑기는 해.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CPBC 평화방송을 트는 분이 있으면 저기 기사님 성당 다니세요? 하면서 그런 쪽으로 얘기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CBS CBS나 BBS 이런 거 트는 분들은 이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화제를 돌릴 수도 없고 약간 그 난감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빤히 핸드폰만 보게 되고 아니면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아니면 가끔 도로가 막히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운전사한테요, 길 안내할 때요, 가급적 어느 길을 거쳐서 가주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난 길을 아는 사람이니까. 나도 운전면허증 있고, 나는 나름 그, 지리를, 나는 나름 그 우리나라의 교통지리를 독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인문지리학을 내가 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뭐 경제지리, 교통지리 뭐 이런 쪽을 어느 정도 꿰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어느 쪽이 보통 많이 막히고 그런 거 알아. 그리고 가끔 운전사가 길을 막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 때문에 사실 행선지를 알려주면서 가급적 어디를 거쳐서 가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요, 기사가 막 운전기사가 뭐이 길로 돌고 저 길로 돌고 계속 요금만 올라가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면 이제 그런 가끔 가다가는요, 제가 운전사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교통 상황과 관련해서는 약간 얘기가 통해.
교통 상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얘기가 통하니까 그럴 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평소에 어디를 많이 다녀봤다는 걸 내가 그좀 과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거첫 번째 주제,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운전하면서. 에이, 택시 타서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종교 얘기. 종교가 같을 경우에는 예외. 그리고, 하여간 뭐, 그리고 세 번째.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그, 어르신 운전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이분 좀 젊으신 것 같다 하면 괜찮은데 좀 약간 꼰대끼가 있는 운전사분이 있어. 그러면요 그분이 내가 보고 나를 보고 딱아 어려 보이네 하면서 자기 인생 산 얘기를 해. 그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택시 타기 싫어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다른 뭐 요금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앉아 있기가 불편해.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응? 자기가 얘기하기 싫은 주제를 갖다가 운전사가 그 주행을 한 2,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택시 탈때 제일 불편한 건 그거예요. 운전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운전사하고 말이 제일 안 통할 때. 그때가 진짜 택시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카풀은 나눠야죠. 카풀은 엔간하면 요금 덧치예요. 카풀은 덧치인 게 여러분들 혹시 학부생 때그 통학거리가 긴 분들 카풀하는 경우 가끔 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그 운전자한테 유류비를 나눠서 주는 거지. 기름 넣고 이럴 때. 유류비 나눠서 내는 거예요, 보통 카풀은. 유류비만 들어갈 거예요, 카풀은. 그리고 택시 타면요. 가끔 고속도로 타야 될 때가 있어요. 통행요금 나보고 내래. 그리고 카풀은요, 카풀은 보통 그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타잖아요. 그러니까 카풀은 출퇴근 지역이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죽전에서 강남으로 같은 단지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거 있잖아. 같은 단지에서 타고 예를 들어서 강남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 그러면 타고 퇴근할 때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만나가지고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내린 곳이 같다 이거지. 경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리면 거의 같은 지점에서 내리죠. 왜냐면 또 끝나고 만나야 되니까. 저는 카풀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내 명의의 차는 없으니까. 내 명의의 차는 없고 나는 이제 통학거리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통학하게 되면 제가 하루에 제가 180km에서 200km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에. 하루에 이동 거리가 200km였어,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학버스를 타고 강남까지 갔다가, 강남에서 다시 집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아니요, 카풀 말고 통학버스. 통학버스로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쪽에서요,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카풀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통학 루트가 같은 사람이 한 3명, 4명 정도가 되면 그러면 카풀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통학 루트가 비슷한 사람이 만약에 한 명, 딱한명 있어. 그러면 단짝 친구 이런 걸 그냥 같이 버스 타고 다니지. 아니, 여자분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자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여자가 운전을 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예외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끔 여자보다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미투 얘기 나올 때요. 사실, 나 같은 경우는요. 나는 뭐 그렇게 당한 일은 없었지만, 오히려 내가 당할 입장이라는 거.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막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아, 참고로 제가 사는 옆집은 어르신들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살아요. 그렇구요. 가끔씩 그냥 현관문 서로 열리고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예전, 몇 년,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승용차 함께 타기 해가지고, 어디 방향 같이 타는 장소, 이렇게 팻말이 딱 꽂아져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그런 데였어요. 어디 방향 같이 타는 곳 해가지고, 뭐, 시청 방향, 응? 강남 방향,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우리 막, 경제 안 좋고 그럴 때, 승용차 함께 타기 그거의 어플 버전이에요. 다만, 이 카카오가 지금, IT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IT 기업 중에서는 되게 나름 중견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택시 운전사들, 자, 카카오가 중견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카풀 도입 반대한다 쳐요? 그러면, 그런 중견 기업이 아니고 정말 그 개발자들이 만든 그 우버 서비스, 그건 왜 반발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그거를 자기 동네에서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전국 어디서든 그냥 길거리에서 근처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우버로 타고 갈수 있는 거잖아. 다음이 인수한 게 아니고 카카오가 인수한 거예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해서 지금 다음 그 포털 이름이 다음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음을 카카오에서 운영해요.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가 다음을 처음 인수할 때요. 법인 이름을 다음 카카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네가 인수한 거니까 법인을 다시 카카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뭐냐. 여러분, 그 다음 서비스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뭐, 기업, 사이트 밑에 기업 정보 나오거든요, 포털은? 거기 보면 카카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지도 검색하죠? 그러면 카카오 맵이 나와요.
다음에서 지도 검색하면 카카오 맵이 나와요. 그렇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우버 서비스도 그 택시 운전사들이 반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요? 저는 다른 어플은 안 쓰고 그냥 제가 SKT 써가지고 그제 핸드폰에 티맵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티맵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운전할 때그 카카오톡이 한 2000년 정도부터 있지 않았나? 갤럭시 S가 2000년에 나왔는데? 어쨌든 왜냐면 제가 갤럭시 S1부터 썼던 세대여가지고 하여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2009년쯤 그때 막그 옴니아 막 이런 거 나왔을 때잖아. 그때는 옴니아 그리고 2010년에 갤럭시 S1이 나왔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2009년이면 제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군대에 있었거든. 다음은 20세기 20세기 기업이잖아요.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우버 서비스가 그 뭐냐 우버가 기업에서 만드는 거였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 카풀은 우버의 서비스를 약간 기업화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기업화하고 단체화하고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거야. 결론은 택시 운전사들이 자기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거야. 그게 있어. 그 조합 연합회를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내잖아.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벌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법인 택시면요. 그 운행 수익의 일부는 또그 법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 택시면요? 개인 택시면 자기가 다 벌어들이는 줄 알죠? 그거 온전히 자기 그 택시 차량 관리에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나 은퇴했으니까 택시 운전사나 해볼까? 꿈 깨세요. 택시 운전사로도 차별적으로 성공하려면 좀 착실하게 서비스해야 돼. 응? 아싸리 그냥 고급 서비스를 하든가. 응? 일반 택시 타고도 모범 택시급 서비스를 해주든가. 응? 뭐냐? 응? 짐 같은 거 있으면 다 실어주고, 응? 뭐냐, 응? 카드 결제 짝짝짝짝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방에서 택시 탈 일이 한번 있었어요. 여수에서 택시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수가 2012년에 엑스포에서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얼마나 빡쳤는지 아세요? 여수의 그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그 큰아빠 집까지 택시를 탔는데, 글쎄 택시 운전사가 카드 결제를 안 받아. 현금 내래. 그래가지고, 분명 그 엑스포까지 했었고, 아니, 엑스포까지 했던 도시가 택시를 왜 카드 요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지들 기사들 입장은 그거야. 결제 수수료 때문에 자기들한테 오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큰아빠 집 앞에 있는 그 편의점 내려가지고 일부러 거기까지만 가가지고 기다리세요.
그 편의점 ATM 그거 수수료 엄청 나가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요금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응? 큰 아빠한테 따졌죠. 아니, 엑스포까지 했던 도지가 왜 택시 서비스가 그 꼴이냐고. 카드 결제기가 떡하니 택시에 달려있는데 왜그 카드 결제기를 꺼놓냐고. 이 방송이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아무리 교육방송이 뭐냐, 응? 되게 그냥 부드러운 스무스한 말만 하면 그게 사람들이 응?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어요? 쓴소리 할건 해야지. 카드 강제 사항은 그 팀원이 도입됐을 때잖아. 나 안경 제비 아니고 안경 내비거든요? 하여간. 아는, 제가 지금 컨텐츠 진행하는데, 컨텐츠 진행할 때 제일 진짜 싫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그냥 아는데, 그 아는 걸 그냥, 약간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 공감하는 채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을 아는 거 얘기하는 그 채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방송에서 BJ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아닌데요 하고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제가 책임드릴 거예요. 강퇴는 안 시키고.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카드 결제 안된것 때문에 진짜 내가 그때 친척 누나 결혼식 때문에 여수 갔던 건데 진짜 엄청 빡쳐가지고 내가 서울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그 뭐냐 여수에 큰아빠 집이나 여수에 고모 집 이런 데 가죠? 저 택시 안 타요. 큰아빠한테 전화해서 큰아빠 나 승훈인데요. 나 이제 몇분 뒤에 나 이제 그 춘천 나 이제 순천역 지나서 다음 역 여천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천역에 몇시 도착이에요? 하면 큰아빠가 데리러 나와요. 태클 걸지 마시고 그냥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진짜 여수 가서 택시 안 타요. 네, 저는 이제 교육 방송이 제1 컨텐츠고 제2 컨텐츠는 해외 스포츠 중계고요. 그 메이저리그하고 해외 축구 중계가 제2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컨텐츠는 제가 이제 그냥 하고 싶은 토크 하거나 아니면 그 가끔씩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든지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큰아빠 집이 역세권으로 이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서 한참을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뭐냐 여수 엑스포역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큰아빠가. 그거는 좀 약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여수 엑스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가. 싸잡아서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기사들도 다 그랬거든요. 갈 때도 타봤고 올 때도 타봤거든요. 내가 응? 가는 길만 그랬는 줄 아세요? 오는 길도 해봤는데 오는 길도 실험해보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엑스포까지 했던 도시가 참 그게 뭐야? 카드 결제 기계까지 달아놨으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를 해. 왜? 그럴 거면 아예 카드 결제 기계를 달지를 말든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참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갔는지 참 이렇게 딱 보여. 그러면 님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그 비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방이 아니고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꼭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택시기사가 카풀 싫어하는 이유요? 카풀은 그 택시 운송 사업 조합처럼 조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카풀은, 카카오 카풀은 그 뭐냐, 플랫폼일 뿐이고, 그 원래 카풀이라는 게 원래 그 동네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로 시작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은 자기들이 그 자기들의 고객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다 카풀로 가버린다 이거지. 범죄? 택시기사들도 범죄하잖아요. 물론 요즘 그 택시기사들도 철저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요즘 그런 범죄 이런 거 있으면 택시기사 자격 영구 박탈이에요. 아예 운전 면허까지 아마 취소될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입장은 자기 밥그릇 문제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 대책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 플랫폼도 그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약간 넘어와서 그렇긴 한데 그 방통위에서 인터넷 방송 쪽에 태클 거는 이유가 자극적인 거막 내보낸다 이거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막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그 아프리카 TV하고 카카오 TV하고 다른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하고 합해가지고 요즘 그 인터넷 방송 그 가이드 해가지고 다그 교육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 TV BJ들 이 교육 이수 안 하면 배비 신청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상 심리야. 자기들이 거쳐온 그 절차를 안 거친다 이거야.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 특히 아나운서들? 아나운서들이 자기들 또 그 뭐냐 그 기득권? 그 기득권 얘기한다고 뭐냐 어디선가 뭐 자기들 뭐 행사 전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아나운서 이런 교육 과정 안 해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그 뭐냐 그런 사람들 뭐냐 응?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런 가끔 그런 거 SNS에 올린 사람들인데 왜 그래? 아니 자기들도 그걸 열심히 하면 될거 아니야. 자기들이 교육받은 데서 교육 안 받았다고, 응? 다른 쪽, 그 아나운서 다른 쪽 MC도 그렇게 까내리면 그건 다야. 응. 예전에 나도 MC 활동 몇번한적 있거든요? MC 활동 몇번한적 있는데, 그, 어떤 아나운서가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쪽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으면서, 응? MC 활동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나랑 딱 사이가 안 좋아지게 딱 그런 얘기 하더라. 그전까지는,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나, 그 사람이 SNS에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내 커리어가 몇 개가 끊겼어요. 완전히 꼰대지. 그래가지고, 아, 참고로 그 아나운서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알고 있는 그 아나운서 BJ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 TV 방송 안 해요.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그냥 빡치기만 빡치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강의줄도 끊겼어요. MC 섭외 안 들어오고, 강의 섭외 안 들어오고. 그래서 원래 내가 강의도 하면서 방송 강의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 커리어가 끊겨버린 거지. 딱 내가 방송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였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 좀 내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렇다 보니 이제 방송 활동하고 유튜브하고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유튜브 안 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런 커리어 쌓아가지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 매운 거 먹었더니 배가 좀 아프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일단 동네에서 택시를 거의 안 타요. 그냥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택시 운전사가요,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고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운전사들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 생각 주입시키는 운전사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정말 급하면 택시를 탈것 같아. 밤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제가 택시를 안 타게 된 이유가 뭐, 그러니까 택시 안 타는 이유는 사실 일단은 제일 결정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에 올빼미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택시를 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안 타는 거예요. 차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차가 있어요. 차는 우리 가족들이 쓰는 차가 있고 나도 운전을 해요. 나도 운전을 할수 있어. 막 되게 나는 초행길도 예 지도로 막 여러 번 한번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엔간한 초행길도 실수는 안 해요. 본인 명의 차? 내 명의의 차를 있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님들이 펜가입을 해주면 제가 차를 사겠죠. 님들이 펜가입 해주면 제가 차를 살 수도 있지. 그걸 모아가지고 리스를 해서 사든가 뭐 그렇게 해도 사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건좀 있어야지. 응?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떠들어만 대고 그러면 그건 솔직히 그건 열정페이잖아요. 그건 열정페이지. 그나마 이제 얼마 전부터는 아프리카 TV에서도 이제 VOD로 광고 수익을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까지 100% 열정페이긴 아니 열정페이는 아니긴 하지만 열정페이는 열정페이죠. 사실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 인원수로 그 수익을 막아버리는 건요. 그거는 뭐냐,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어날 때까지 열정페이 하라는 소리야. 그럼 그 열정페이 하다가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지치면 어떡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게 지금 택시 운전사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요, 그, 뭔가, 응? 그만 안 둬도 돼요. 나 방송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다른 활동도 하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는요, 자기들의 그런 이익 집단들이 꼭 자기들의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툭 하면, 파업할라 그래. 툭하면 파업할라 그래.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툭하면 파업해. 파업하면요 결국 그 경제 시스템 전체가 안 돌아가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손해예요. 택시 운전사들 자기들 그러면 그 자기들이 파업하면 그
교통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를 자기들이 생각을 못 해.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훈 과장님도 그거잖아. 나보고 어떡하긴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훈 과장님 님의 마음이잖아. 내가 방송을 응? 방송 꺼지라 이런 소리잖아. 안 그래? 그런 채팅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이게 테마 이슈나 실시간 할 이슈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이딴 방송 왜 하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은 저는 즉시 강퇴고요. 막 얼굴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님들 얼굴이나 한번 생각해보고 거울을 보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강퇴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택시 사태는 자기들 생각만 하고 전체 그 사회 전체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더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그거야. 툭하면 파업이야. 경제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킬 수준의 파업을 해버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든 뭐냐 각종 관련 기관 뭐 관련 기업 다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그 FA 문제도 KBO 리그 사무국 지들끼리만 발표하고 선수협도 자기들 지들끼리만 발표해.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 통보밖에 안 하는 거야. 이 파업은. 이 파업 집회는요, 그냥 니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 그 새끼 그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느라 자기들 본연의 업무엔 충실 안 하는 거야. 이거는요, 이거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잘라도 뭐라고 할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협회에서 하죠? 협회에서 하면? 또 이제 그 기사들을 끌어모으죠. 거기에 참가 안 하면 기사도 또 왕따 시킬 거 아니야. 악순환이야. 또 왕따 시키겠지. 또 악순환이지. 하여간 우리나라는 꼭 뭔가 그런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뭔가 태클을 걸어요. 우버도 그렇고 이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만 카카오라는 기업에서 할 뿐이지.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디 그런 협회 소속, 그 연합회 소속, 그런 집단 소속 아니잖아요. 이거는 카카오가 넘어간 게 아니고, 카카오가 아니고, 다른 벤처 기업에서 했어도 뭐라고 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문제예요. 누가 하든. 그리고 이게 카카오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뭐가 그건 아니야. 어쨌든 꼭 이렇게 여러분 망치부이님이 컨텐츠 얘기할 때 채팅창 얼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꼭 이렇게 저렇게 자기 반대 의견 계속 그 태클 거는 거야. 그래서 망치부이님이 자기 딱그 중요한 얘기할 때 채팅창 얼리는 이유가 그거야. 어쨌든 뭐 방장님이 좆빠지게 공부해서 단국대 졸업해서 삼성전자 타고 있는데 중퇴 있는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님 자리 뺏는 거? 아니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을 수도 있잖아.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그 생각을 하냐고. 왜꼭 무조건 대학을 다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지금 내가 그 삼성 쪽에서 취업 설명을 하는 거를 내가 누군가 그좀 자료 수집 문제로 내가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어요. 가봤는데 삼성 쪽 그것도 문제야. 무조건 대학 졸업만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타당한 이유를 대. 근데 그거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거 실무에서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백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 경쟁에서 밀린 거야. 더, 뭐냐, 좀더 확실한 기량이 있었으면 안 밀리지. 기업에서 확실히 검증이 됐으면. 그랬으면 밀렸을 일이 없죠. 그런 중퇴를 한 사람은 뭔가 획기적인 그 아이템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채용이 됐겠지. 안 그래요? 박피구님이 그런 경우 때문에 그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 심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 그게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 아니, 택시 운전사들, 뭐냐, 저렇게 그 파업해서 집회할 시간에요. 차라리 자기들 운송하는 그 지역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택시를 좀더그 고객, 승객들이 좀더 만족할 수 있게끔 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 서비스, 뭐, 차를, 그 평소에 차량 관리, 차량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할 방법, 아니면, 택시를 타면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지 그 시간에 왜 파업을 해? 내가 왜 학교 때 찌들였다고 생각해? 저런 채팅하면 강퇴예요. 왜 내가 찌질이야? 저렇게 나를 찌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강퇴지. 저런 채팅하면 강퇴예요. 아니, 솔직히 나는 FTA도요. 저는 FTA 찬성 입장이거든요. FTA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뼈 빠지게 재배한 그 상품 안 팔릴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 마케팅을 하면 되잖아. 왜 그거를 뭐냐 무조건 반대부터 해?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께 더 맛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농민들이 그걸 안 해서 지금 FTA 반대한다고 맨날 그 FTA 반대 집회만 하고 있는 거야. 농민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안 그래요? 정당하게 경쟁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 뭐냐 프로스포츠도 외국인 선수 쿼터제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 선수들의 그런 피지컬적인 문제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맨날 그 쿼터제 두는 건데요. 외국인 선수라고 경기력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가 와도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적응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막 이름 좀 날렸다는 선수들 우리나라 와서 삽질한 선수들 많잖아. 루카스 아레는 이미지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그 가끔 LG 경기 막 보러 오고 약간 좋은 이미지가 남아서 그렇지. 루카스 아레 메이저리그에서 나름 풀타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우리나라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오기 전에 루카스 아레는 솔직히 아메리칸 리그 최다 투수였던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그, 뭐냐, 스캇 반슬라이크? 다저스 출신? 유명했지? 우리나라 와서 두산에서 잽도 못하고 퇴출됐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들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카풀보다 더 좋다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카풀이 이런 점 때문에 안 좋다. 그것 때문에 맨날 반대 집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어느 점을 더
자기네가 어느 점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왜 남들이 이런 점이 안 좋다, 그거부터 먼저 깔 생각을 하죠? 그게 문제야. 택시기사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마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비전택시대학 그 총장님도 아마 그 생각할 거야. 그분은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 그러니까 좀더 차별화된 고급화를 그 꿈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그런 카풀이 도입되면, 그럼 그 카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걸 자기 그 본인의 그 택시 서비스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거기에 도입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맞이할 때그 기사가 앉아서 맞이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기사가 정차를 하고 내려가지고 그 승객이 타는 문을 뭐 열어주고 닫아준다든가, 응? 그런 거.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거 들어준다든가. 최소한의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응? 손님을 맞이 그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응? 뭐 택시 안에 담배 냄새나 풀풀 풍기지 말고. 어쨌든. 그리고 택시를 타서 운행을 할때 뭐냐, 자기의 그런 평소 생각 이런 거 남한테 주입시키지 말고, 뭐 뭐냐, 응? 자기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냐, 승객한테 어느 길로 해서 갈 건데 괜찮으세요? 이런 거좀 물어봐 주고. 응? 어느 경로로 해서 가는지도 좀 알려주고, 응? 좀 그런 내비게이션급 서비스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운전사가 승객한테 주입시키지 말아야 될 거. 1순위 정치, 2순위 종교, 3순위 자기 사상.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솔직히. 솔직히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 택시가 아니면 안 탈라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우리 동네 앞에 올빼미 버 우리 동네에서 10분만 걸어가면 올빼미 버스가 다 다니네? 그래서 저는 밤 시간에도 택시를 안 타게 된 거죠. 응. 우리 동네 올빼미 버스가 다니는 그 계기가 되면서 택시를 안 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 올빼미 버스가 다니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안 타게 된 거지. 택시를 끊은 게 아니고, 아니, 택시보다 더 저렴한 수단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올빼미 버스 배차 시간 기다리면서 그냥 근처 편의점 가서 그냥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커피 하나 사 마시면서 기다리면 돼. 요즘엔 이제 그 일회용 컵 이런 건 승차 거부가 되니까 페트병으로 사서, 음료수는 뭐 앰비캔이나 앰비페트 뭐 이런 걸로 사가지고 뚜껑 닫을 수 있는 걸로 사가지고 뭐 그런 마시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